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가수는 에릭 클랩톤이고요. 국명은 Tears in Heaven이란 곡입니다. 에릭 클랩톤이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자포른 노래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만약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내가 네 이름을 알아볼까? Number 2. Will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만약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여전히 같은 모습일까? Number 3.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나는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돼. Number 4.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왜냐하면 내가 이곳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이야. Number 5.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만약 내가 너를 천국에서 온다면 너는 내 손을 잡아주겠니? Number 6. Would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만약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내가 일어서도록 도와주겠니? Number 7. 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나는 밤낮으로 나의 길을 찾아나갈 거야. Number 8. '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왜냐하면 나는 이곳 천국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Number 9.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end your knees. 시간이 너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시간이 너의 무릎을 꿇릴 수도 있어. Number 10. Time can break your heart. Have you begging please, begging please. 시간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 너를 애원하게 만들면서, 애원하게 만들면서.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정법이죠? 자, if, 만약, 뭐뭐라면, if절의 동사, 과거, 그 다음에 주절로 가면, 조동사, 과거가 보입니다. 자,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9번과 10번은, 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9번, bring down 하면, 파멸시키다. 10번은 my 가사에서 나오죠? break heart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6번인데요. 자, help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to부 정사, 동사, 원형입니다. Help me stand. 내가 서도록 도와주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슬픈 노래입니다. 자, 유튜브 가셔서 꼭 들어보실 걸 권장합니다.